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라이브 아카데미 강의를 보고,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고, 또 혼자서 리뷰를 해보는, 복습해보는 시간을 영상 녹화를 통해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영상은, 2017년 1월 19일에 업로드 해주신 연습 가이드 네 번째 시간, 막 뭐뭐 하고 나서 막 뭐뭐 하려던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신 영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 뭐뭐 하려고 하는데,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 어떻게 또 어떤 구조로 문장을 꾸미는 것이 어떤 구조로 문장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를 잘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뭐뭐일 때그뭐 3년 전에 며칠 전에 거기에 있었을 때라고 해서 그 시간을 처음에 나타내고 말해주고 막 뭐뭐를 하고 뭐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뭐가 무슨 일이 발생했어 때는 시간을 처음에 쓰고 그다음에 대과거 왜냐면은 그것을 첫 번째 한게 가장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과거를 쓰고 그다음에 뭐뭐 하려고 하고 있는데는 just as I was about to를 쓰면 되시고 마지막에 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가 일어났어. 그것은 그냥 단순 과거를 쓰는 요 구조로 그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바로 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아침에 집에서 막 아침을 다 먹고 딱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했어. 그래서 늦었어. 오늘 아침에 처음에 시점이 나오죠. 그래서 this morning. 나 집에 있었어. I was at home. 집에 있었던 그 상황 자체는 모든 이 상황을 아우르기 때문에 단순 과거를 써줬어요. 이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과거를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아침을 다 먹고 요게 대과거를 써줘야겠죠. 왜냐면은 지금 만들어줄 이 문장에서 아침을 다 먹은 게 가장 맨 처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과거를 써주면 대과거가 뭐죠? had PP죠.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집에서 막 아침을 다 먹고 I had just eaten breakfast. 딱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는 딱 뭐뭐 하려고 하고 있는데를 할 때는 just as I was about to 이거는 그냥 외우래요. 외우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막 문장 분석 왜 just as I was about to 블라블라블라를 써야 되는지 뭐 문법이나 그런 걸 따지지 말고 그냥 이것을 익숙하게 계속 그냥 반복해서 이걸 그대로 외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딱 나오려고 하려고 했는데, just as I was about to leave, 집에서 나오려고 했죠.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늦었대요. 그러면 I had to go to the bathroom really bad.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를 표현할 때, Have to go to the bathroom really bad 라고 표현을 하나 봐요. 왜냐면 급하다는 거는 뭔가 잘못됐겠죠. 그래서 really bad. 그래서 이걸 뒤에 써주고 I had to go to the bathroom. 화장실에 갔어야만 했어. 그래서 늦었어. So I was late. So I was late.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연달아서 해보면 오늘 아침에 막 집에서 아침을 다 먹고 딱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했어. 그래서 늦었어. This morning I was at home and I had just eaten breakfast and just as I was about to leave But I had to go to the bathroom really bad, so I'm late. 두 번째 예문으로 넘어갈게요. 어젯밤에
막 퇴근을 하고 나서 사무실 건물 밖에서 딱 버스를 타려고 하고 있는데 지갑을 안 가지고 온 거야.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젯밤에, last night. 막 퇴근을 하다. 퇴근을 하다는 get off work라고 합니다. get off work. 그래서 last night. 대과거를 써야죠. 퇴근을 한게 가장 먼저 일어났죠, 여기서. 그래서 I had just gotten off work. 그리고 사무실 건물 밖에서 so and and 그리고 사무실 건물 밖에 있었어. I was in front of my office building. 있었는데 딱 버스를 타고 타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Just as I was about to를 넣어서 just And just as I was about to take the bus, 근데 어떻게 된 거죠? 지갑을 안 가지고 온 거야. 지갑을 안 가지고 왔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notice를 씁니다. 그래서 I noticed that I didn't have my wallet with me. I noticed that I didn't have my wallet with me. 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보면, last night I had just gotten off work and I was in front of my office building and just as I was about to take the bus I noticed that I didn't have my wallet with me. 그래서 어떻게 했어? Oh, so what did you do? 뭘 어떻게 해? What else I could do? What else could I do? 를 표현하거든요. What else could I do? I could do else. 하면은 What else could I do? 다시 가지러 올라갔지. I had to go back up to get it. I had to go back up to get it. I had to go back up to get it. I had to go back up to get it. 되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 예문. 며칠 전에 학교 도서관에서 레포트를 막다 작성하고 나서 이제 딱 교수님한테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와이파이 연결에 문제가 생긴 거야. 오 마이 갓. 어떻게 표현할까요? 며칠 전에. A few days ago, 학교 도서관에서 I was in the school library. 도서관에서라는 장소를 나타냈던 in을 쓰네. I was in the school library. 그리고 I had just finished my report. 그리고 나서 and just I was trying to send it to my professor. 그리고 I started having problems with my Wi-Fi connection. 아, 뭐뭇에 문제가 생겼다를 할 때는 problem with 그다음에 그 어떤 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대상을 써주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보면, A few days ago, I was in the school library, and I had just finished my report, and I was just, just as I was trying to send it to my professor. But I started having problems with my Wi-Fi connection. 그죠? 자, 네 번째 예문. 3년 전에 막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삼촌이 돌아가셨어. 하면은 3년 전에, 3 years ago, 막 졸업을 했어. 졸업을 한 거는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니까 대과거를 써야죠. I had just graduated, and just as I was, just as I was about to I was just as I was about to get ready to get a job, but my uncle passed away. 하면 되네요. 3 years ago, I had just graduated school, and just as I was about to get a job, but my uncle passed away.
끝까지.